내가 빠졌네. 예. 아까 우리 회장님 뭐 하나 준 것 같더만 거기다 잡아놨네. 그래서 이제 이맘때만 되면 고향 생각이 좀 나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예, 행님은 한건 오신 모양이네. 뭐 지갑을 열고 그런 거 보니까 예, 항상 자 오늘 있으면 내일 있듯이 예, 항상 이렇게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깡통 되려고 하는 거 얘기는 해야지 얘기는 끝나고 돼야지 예, 한건 한 모양이야. 예, 행님 그 건이 있으면 나도 같이 좀 멋있게 대리운전이라도 좀 하겠죠. 오까 좀 같이 좀 데리고 댕기시오. 뭔 얘기냐 알았지나? 예, 우리 행전님이 제일로 좋아하네. 웃는 것도 이쁘게 웃고 그러나요. 자 출발할게요. 고향에 대한 노래 먼저 오늘 모란시장을 찾아주신 분들 항상 좋은 물건 많이 쓴다 그죠? 대형 마트도 참 좋습니다. 좋은 물건 깨끗하게 많이 팝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시장 오시면은 마음이 일단 푸근해요. 그죠? 조금 흙이 또 묻었을 수가 있어. 뭐 어차피 씻는 김에 수돗물 한 방울만 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재래시장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물건도 많이들 팔아주시라고 인사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고향 무정 먼저 가볼게요. 아시는 노래 나오면 어떻게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고 그러면은 하루가 즐겁게 행복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주기 전화 아시죠? 네. 행님 전화 아시죠? 구름도 울고 눈물 울고 넘는 초산날이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던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더 나갈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제 친구가 이렇게 연습했던 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럼 알았다던 얘기도 묻지 몰라요. 옛날에 미코 출신인데 이거 한번 하자고 한게 멋있을 때 한번
그래도 괜찮아. 에이, 뭐 그다 집부터 가도 맞아 또 뒤질 수 있어니. 우리가 없는 것이여. 가지고 다 공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경기. 없을 소냐. 아,
고맙습니다. 건축위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주름살 없는 하루, 웃는 하루, 멋진 하루 보내드리겠습니다. 찰나 경례 땡큐. 백수가 그런 거 했네. 백수.
있을 날 있다는다. 우리 형님 신당 놈이 더 오셨는데 건강하시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로 만들어진 새끼들아만 날라주제 사주팔자 달들하고 돈이라도 집어주고 부탁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요런 사주팔자 참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시발이가 고달퍼도 원망을 받아 한탄을 받아 나비 달렸거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했어. 요놈의 사주팔자 화화 바꿔서 보란듯이 잠을 살 거야. 엿보지 마라 엿보지 마라 지구멍에 펼칠 날 있단다. 사주팔자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한 병에 막 근원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은 병원에 많이 가면 돈이 많이 들어. 그죠? 그래 스트레스 싹 한번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장구하고 부가고 그 노래도 이제 옛날 노래 좋은 노래 끝내주는 노래를 한번 올려드리랍니다. 일을 받아서 가셔서 스트레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라도 한번 쳐주셔.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아, 박수 받으려고 거요? 야, 백수야, 어? 에이, 이거, 큰 것까지 가지 말어. 저 누나가 이게 형님 안 볼 때 준 거예요, 임마. 자, 이게. 형님 안 볼 때 준 건데, 그건. 예? 형님, 그, 저기, 신사임당 거 다른 걸 하나 바꿔주면 안 될까? 네, 좀, 그러죠. 엄마나, 이거, 백수야, 너 준단다. 이따가 오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임마. 알았냐? 줄을 더시오. 중상감나마. 양봉이 본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만났는데 왜 받을까? 왜 받을까? 쓰면 집이 가서 이때 떠나